자, 센터필드 주차장에 왔습니다. 충전해두에 떠들다 보니까 배가 너무 고프네요. 아유,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데 배가 너무 고파요. 어떡하죠? 그래도 난 전 오늘 충전하고 그냥 바로 잘랍니다. 테슬라 충전해두에 아유, 센터필드 조선 팰리스 있는 여기. 아, 조선 필리스. 제가 또 조선 필리스 쪽 멤버십 회원 아닙니까? 회원하고 이 충전하고는 또 아무 관계는 없어요. 아, 회원들은 한 시간씩 기분 좀 무료로 주지. 테슬라 갖고 있는 고객한테. 아. 여기 충전해보면 이게 30분 그 회차하는 뭐 해가지고 30분은 무료거든요. 근데 이게 아마 풀로 충전하는 데는 제 예상으로 한 40-50분 걸리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사실 주차비가 뭐 그렇게 비싼 건 아니지만 좀 짜증나잖아요. 한국 사회에서 주차비는 좀 한 푼은 내고 싶지 않은 게 바로 주차비니까. 근데 충전하는데 주차비는 충전하는 테슬라는 기본적으로 그냥 1시간 무료로 좀 해줘야 되지 않나. 그래야지 풀로 충전하죠. 하긴 이분들도 그냥 풀로 충전하는 사람 돈 내라 뭐 우리도 먹고 살아야지 아마 그런 것 같긴 한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. 아니 그렇게 낼 수는 있는데 내는 게 문제 아니라 차라리 여기에 카페나 음식점이 있어서 24시간 좀 먹으면은 주차비 무료로 좀 해주면은 충전하는 동안 나 그냥 카페 편하게 앉아서 커피를 좀 마시고 싶은데 여기 좀 그런 게 좀 아쉬워요. 근데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충전하러 와보면은 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계속 있는 건 아니잖아요. 오늘 충전하는 사람 하나도 없네. 그러니까 뭐 그 사람들도 그래서 못하는 거겠죠 뭐. 아유 어쩌겠습니까. 뭐 생긴 대로 살면 됩니다. 왔으니까 이제 충전을 하고. 아유 멈춰. 자 이제 여기까지 하고 멈추고